명주 군이 있던 시절이네요. 그러네요. 봄이 되면 이제 바빠지지. 네. 뭐 씨도 뿌려야 되고. 씨 뿌리시고. 그럼요. 전원일기 음악이 참 정겹네요. 네. 전원일기 하면 역시 최불암 선생님이죠. 그렇죠. 괜히 했네요. 네. 그러니까 모판에다가 저래 딱딱 저래 맞춰서 이제 싹을 틔워야 되는데. 네. 저런 장면 처음 봐요. 신기하네요. 아, 진짜고요? 네.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겠죠? 이제 기계화도 되고 그러니까. 그럼 일단은 저렇게 먼저 씨앗을 틔워가지고 모에 모판에 모가 나면 그것이 모이지. 그다음에 저렇게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내기를 저렇게 해이지요. 네. 상희 씨 모내기 해봤어요? 모내기 안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저는 한 두 번 해봤습니다. 아니, 저 당연히 했지요, 우리는. 예전에는 모내기 할 때 거머리 같은 거 있으니까 스타킹 신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못 쓰는 스타킹 이렇게 이만큼씩 하고 또 모내기 하고 나면 그날 참도 많이 갖고 오고. 그러니 저쪽 끝에서 이쪽까지 일자가 쭉 되려면 저래 못줄을 잡아줘야 그렇죠. 돼요. 팽팽하게. 그럼요. 작업이 아닐 것 우린 또 모를 잘 못 심으니 저 똑바로 잡으라고 이름이 나도 많이 했어요, 저거로. 그래야 일자가 쫙 돼. 이번엔 감자네요. 시감자. 그러니 시감자 우리가 이 강릉에 단오 때마다요, 우리 감자적 먹고 이러지 않소? 저런 걸 잘 심어서 잘 키워야지 감자를 캐서 감자적도 찢어 먹고 이리지. 우리 감자도 키워보셨어요? 아, 당연하지요. 여우가 집인 기. 우리 누님은 진짜 안 해보신 게 없어요. 그러니요. 아니, 당연하죠. 감자. 저 이래갖고 잘라놓은 그 눈이 있어요. 그 네. 눈이 그렇죠. 거서 이렇게 싹이 나오는 거지. 사실 조각으로 하는 건 저도 잘 몰랐어요. 예. 이게 다 씨감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거의 순이 이래 붙어 있어야 돼. 예. 자를 때 막 자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종자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농사가 또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이래요. 네. 옛날 TV 이거 제목을 바꿔야 될 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신명숙 TV로. 아이고 참네. 아, 고랭지 감자 파종. 아이, 그럼요. 고랭지에 배차도 그렇고 이런 감자도 그렇고. 네. 아이고 야들이요. 아주 빡센기 좋아. 소도 있네요.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저 소가 없으면 어떻게 일을 그렇죠. 할 수가 있어. 네, 재산 1호죠. 그럼요. 네. 야들이 갈지. 그리고요. 소가 못 올라가는 데는 어떡하는지 하루 앞에서 식구들이 끌면 뒤에서 밀고 이래 소 대신 역할도 하고 이래서 했어요. 줘봐, 줘봐. 아, 그렇죠. 저랬다니 우리도. 사람이 쟁기질하는 거죠. 네. 그러니 소 역할이 너무 컸어요. 네, 진짜 소는 참 고마운 동물이에요. 그렇죠. 네. 한쪽에선 사람이 끌고 저 짜서는 소가 끌고. 오죽헌 대청소. 대청소. 봄하면 역시 또 대청소죠. 그렇죠. 맞아요. 봄엔 대청소를 해야 돼. 네. 겨울 동안 자네들 얼지 말라고 이래 묶어놨던 집도 저래 따서 이렇게 다 치워주고. 외투지, 외투. 그렇죠. 네. 이제 관광객들도 오시니까. 아유, 아들도 대청소 나왔네. 아들은 그냥 노는 것 같고요. 그러니 겨울 내내 가만 놨던 저 새끼도 저 다 풀러내놓고. 네. 네. 먼지도 닦아내시고. 아유, 어머니들이야. 뭔데 이러 두르고는 세상 먼지를 오토 저래 싹싹 닦아내지. 그러게요. 다 띠를 두르고 계시네요. 총채죠, 저거. 총채. 그렇죠. 설악산 자연보호 캠페인. 그리 봄인데님은 오죽헌이고 설악산이 구석구석 네. 저래 재청소하네요. 정말 오랜만에 봐요. 쌀이비. 네. 아, 쓰레기 주우시네, 지금. 그러게요. 구석구석을 다 청소를 하고. 그러게요. 쓰레기 다른 거 딱 하나래요. 저 모자를 다 썼네. 그지요? 그렇죠. 예. 그래 저래 또 쓰레기를 싹싹 주고 나면 보기 좋지 뭐. 그게 처음부터 바리지는 버리지 말지. 남대천 둔치 같은데요, 그렇죠? 네, 남대천 둔치도 이제 봄맞이 대청소하는 거죠. 아, 이거 안 했어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봉사 이거 저거 했어요. 아, 정말요? 예. 많이 주셨어요, 쓰레기? 아, 이래 학교에서 아들처럼 이래 똑같이 이래 단체로 나가서 쓰레기 대청소하고 이랬지요. 물 깨끗하다. 아, 소금강 환경정비. 근데 새마을 어머니에서 이래 나와서 환경정비를 그러니까 했네. 아까 새마을 모자도 쓰고 계시고. 아, 그러네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네. 참 깨끗하게 구석구석 정리를 잘 하시네. 맑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 소금강. 예, 맞아요. 네. 예나 지금이나. 쓰레기를 맞아. 버리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 저런 또 손길이 있으니 늘 깨끗한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이랬던 것 같아요. 애초에 버리지 말아야죠.
아, 오죽헌 현장 체험 학습이네요. 아, 어린이들, 맞네요. 어, 유치원생들. 저건 우리가 지금도 하는데. 그렇죠. 아들 데리고 가서. 참 훌륭하신 어른이 난 곳이니. 예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줄 맞춰서 걸어갔는지. 아이고, 예쁜 한복을 입고도 오셨고. 요 몽룡실이잖소. 아~ 그리고 이 선상님이 태어나신. 예, 오, 사진도 예. 찍으시네요. 그러면 기념 촬영도 함이. 아, 맞아. 효도관광. 아, 봄에 효도관광도 많이 보내드리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예. 성산면에서 단체로. 저래 꽃을 달고. 맞아. 제일 최대 입은 게 그게 한복이지 뭐. 노란 택시를 타고 가시네요. 아, 택시 타고 효도관광 가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어머니 한복 입고 거기다가요. 요 꽃 하나씩 다 달았네. 카네이션인가요? 그렇죠? 맞아요. 카네이션을 타셨기 때문에 이제 칼을 타신 거죠. 예? 아, 죄송합니다. 네. 예. 5월 달에 아이고 잘 다녀오라고 세상 가족들이 막 아들도 잘 다녀오세요. 근데 저 택시 진짜 오랜만에 본다. 네? 행렬이 장난 아닌데요? 그러게요. 아이고 얼마나 신나셨을까. 와, 저것도 장관이네. 온 동네에 와. 그냥 노란 택시가 떼거지로 네. 내려가고. 대규모 행사네요. 그러게요. 요새는 진짜 못 볼 풍경이야. 와, 멋있네. 뭐 경찰에서 에스코트까지 해주네요. 그러니요, 맨 앞에서. 어머야, 어머야. 아이고, 어르신들이 저럴 때는 아주 신이 나셨겠다. 설악산 가셨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오. 설악산 맞네요, 설악산. 네, 그러네요. 그렇죠. 이제는 너무 무서운 산이 딱 보이고. 효도 관광하면 설악산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 벚꽃 좋네요. 피고, 네. 야, 벚꽃 피고, 개나리가 피고. 다들 곱게 차려입으셨어요. 그런데 다 양보, 갖춰 입으시고 이랬네요. 네. 저 때는 산에 가는데 왜 이렇게 다 갖춰 입고 갔을까요? 관광이니까. 네, 또 모처럼 이렇게 외출을 하시는 거니. 네. 그 꽃은 하나씩 다, 아유, 세상, 손수레 꼭 잡고, 보기 좋소. 네. 아, 저런 모습 보면 마음이 좀 훈훈해져요. 아, 맞아요. 뭉클해요, 뭉클해. 전망대네요, 저기. 그러니 저거까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셨겠지요. 아, 그렇죠. 오. 무릎이, 아유, 저럴 때 어금니 아프지. 그냥 걸어 올라가면. 기념사진도 쉬었다 가셔야죠. 찍으시고. 그러게요. 옛날에는 저렇게 쪼고 요래 찐 어르신이 많네. 그렇죠. 아, 진짜 봄 되면 뭐 농사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놀러 가서 저렇게 춤도 추고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